34장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은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면 안 될 일이 일어났지요.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야곱의 가문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누구한테 강간을 당했느냐? 1절에서 12절을 보니까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이자 추장인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고 청혼하는 내용들이 12절까지 나오고요. 13절에서 31절까지는 할례를 빌미로 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 남자를 죽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디나는 누구의 딸이죠? 야곱의 딸이지만 디나의 어머니는 누구죠? 레아라고 이미 말씀을 전해 드렸죠. 그래서 34장의 내용은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사건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야곱이 당한 징계다. 자, 이 징계는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왜? 하나님이 막아줄 수도 있었는데 막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이 받은 징계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뭐 조금은 일리 있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막아주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막아줄 수 있었는데 왜 막아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요. 야곱이 세겜에 머물면 안 되기 때문에요. 야곱은 세겜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허락하셨다는 것이고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하는 것을 막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왜 야곱이 세겜에 있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가 있잖아요. 지켜야 될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델이죠. 그런데 이 베델은 잊어버리고 세겜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딸 디나가 강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디나가 강간 당했다.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것도 하나를 봐야 돼요. 딸 디나 사건을 통해서 세겜 족속이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걸 새롭게 보게 되었는데요. 자, 딸 디나 강간 사건을 통해서 세겜 족속이 무엇을 원했습니까? 결혼 관계를 원했어요. 혼인 관계를 원했어요. 9절과 10절을 보면요.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 세겜 족속은 이 결혼관계, 혼인관계를 통해서 야곱과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이 야곱과 어떤 뭐랄까요? 무엇을 노려느냐? 라고 했을 때 제가 16절과 22절을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전에는 이걸 잘 몰랐거든요. 16절과 22절을 보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한민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겜 족속은 이 야곱 가문과 결혼관계, 혼인관계를 통해서 한민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요, 한민족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한민족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게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아주 큰 일이죠. 사탄의 역사이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한민족이 되려고 하다가 홍수가 나타나요. 그런데 지금은 이 야곱의 가문과 세겜 족속들이 한민족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한민족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은 큰 위기가 야곱에게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유혹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을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한민족이 되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영적인 각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결국 디나의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빌미로 세겜 족속 남자들을 다 죽였다는 내용이 34장 25절에 나오죠. 자, 그렇다면 이 3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너는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세겜에 있느냐? 베델에 있느냐? 이거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든지 베델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중이든지 아예 베델에 있든지 그곳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든지 이런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약속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계속 세겜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장소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 우리가 거주해야 될 장소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장소에 있으면 딸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없으면 우리에게도 문제와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못하죠. 아, 제가 내 계획을 세우고 내 생각을 따라서 집을 구하고 이사를 다니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나는 정말로 내가 이사를 갈 때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내가 옮길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이 있으면 그저 부끄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3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편리함에 안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겜이 있으면 편했겠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내일 무슨 일을 당하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편안하다고 편안한 게 아니에요. 안주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기다리고 계시는가? 이를 빨리 눈치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고생이 되더라도 가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 오고 수요 예배 안 드리고 집에 있으면 더 편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느냐는 거지. 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지. 그죠? 우리는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걸 모르면 자꾸 내 편리함에 자꾸 안주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죠. 따라서 합시다. 문제가 닥치기 전에 돌아가자. 문제가 닥치기 전에, 문제가 오기 전에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생각, 현재의 삶과 행위를 잘 돌아보면서 큰 문제가 닥치기 전에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돌아가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죠? 뭔가를 포기할 수 있는 용기. 그죠? 뭔가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그냥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를 내려놓아야 돼요. 뭔가를 포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포기하기가 쉽냐는 거죠. 내려놓기가 쉽냐는 거죠. 어렵죠.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용기를 내지 못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큰 위기를 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 34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과 한민족이 되려고 하는 거죠. 야곱 가문이 세겜 족속과 한민족이 되기를 사탄은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걸 막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막으셨다. 하나님이 야곱이 세겜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계속 있으면 그들과 한민족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한민족이 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35장이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 35장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죠. 장 구분을 하면요, 1절에 7절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8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8절에 죽었고요. 9절에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야곱에게. 16절에서 21절에 보면요, 베냐민이 출생하게 되죠. 베냐민이 출생함으로 누가 죽습니까? 라헬이 죽죠. 22절에 보면 야곱의 장남이었던 르우벤이 빌하와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게 되죠. 23절에 26절에 보면 야곱의 열두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계별로 그렇게 야곱의 아들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삭이 죽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세기 35장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자발적으로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습니다. 자, 왜 가라고 했을까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하기 이전에 야곱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저는 이것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지금 책임지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을, 이 야곱을 건지고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자기 집안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를 지시하게 되죠. 2절 말씀 보세요. 35장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 무엇을 버리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즉 마음과 몸을 성결하게 해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러 가니까 마음과 몸을 성결하게 해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새로운 결단을 할 때는요,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이 탁 결정을 내려야 돼요. 우리의 몸이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결단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야곱은 우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했어요. 참, 이것도 저는요, 야곱이 새로운 결단을 했다. 우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노라 하며. 처음부터 이랬어야 돼요. 처음부터. 그죠? 처음부터 돌아오자마자 바딴 아람에서, 하란에서 돌아오자마자 딱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세겜에 머물다가 큰 위기를 당하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들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요, 뒤로 미루면 안 돼요. 가능하면 빨리 결단하고 빨리 나아가고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도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빨리 드리면 그때부터는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이 예배를 위해서
우상을 버리고 의복을 받고 입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러 오실 때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새 힘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야곱의 길을 지켰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면요, 누가 우리를 지키시느냐?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해버리면 하나님이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완전히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세상 살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각오라고 결단해버리면 에서드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서드가 딱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야곱이 딱 결단하니까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잖아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단으로 우리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십몇 년 전에 성경 읽어야 되겠다. 성경 가르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 딱 결단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결단이 이만큼 중요하고요. 지킨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 했습니다. 자,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베델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뭐 간단한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자, 하나님은 다시 야곱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줍니다. 자, 창세기 32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이곳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야곱 너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네가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라고 지금요 9절에 10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형 에서를 은혜 중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서 거주했다고요? 세겜에 간 거예요. 그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았느냐? 이스라엘로 살아난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뭔가 인본주의 냄새가 나고요. 인간적인 뭔가 복음적이지 못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좀 더 영적이고 복음적인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너는 이제 창세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왜 자꾸 야곱으로 살려고 그래? 왜 자꾸 세겜에 머물러? 다시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준다? 너는 이스라엘이야. 세겜에 머물면 안 돼. 너는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 너의 습관 고쳐야 돼. 이스라엘로 살도록 노력해야 돼. 이것은 너의 정체성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야곱으로 살고 있을까요? 이스라엘로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야곱으로 살고 있는가? 이스라엘로 살고 있는가? 이스라엘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확인시키시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더 땅과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제가 지금까지 줄기차게 이야기했나요?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자손과 후대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전의 초점은 뭐냐? 땅이에요. 땅. 자손이에요. 그 땅, 그 자손,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이것이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35장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베냐민이 출생할 때 라헬이 죽죠. 자,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라헬의 죽음이 중요할까요? 베냐민의 출생이 중요할까요? 제가 어디에 중요성을 둘 것 같아요? 라헬의 죽음? 아유, 오랜만에 지혜가 틀렸네. 베냐민의 출생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뭐 라헬의 죽음이 중요하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그 대답도 맞아요. 맞는데 왜 제가 지금 베냐민의 출생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느냐면, 꼼꼼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베냐민의 출생이 중요하다고 말했을까요? 아시는 분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한번 해 보세요. 그렇지, 열두지파 완성 이루세요. 열두지파 완성 이루세요. 그래서 베냐민의 출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물론 라헬의 죽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언약적인 관점에서 베냐민이 출생함으로 말미암아 열두지파가 완성되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라헬의 죽음보다는 베냐민의 출생이 더 중요하다. 그죠? 그 후에 야곱의 열두 아들 이름이 나오고 이삭의 죽음이 기록됨으로 해서 35장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35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자, 제가 전에 야곱이 돌아와가지고 첫 번째 어디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했나요? 이거 답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얼마 전까지 야곱이 살았던 곳이잖아요.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좀 어렵죠? 어려운 이름이었죠.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제가 그때 이 메시지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땅에서 아무리 제단을 쌓아봤자 소용이 또 없다? 소용없다. 소용없다. 결국 그 땅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야곱은 죽음을 피해서 베델로 올라갔어야만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야곱이 지금까지 보면요, 단을 쌓았는데 드디어 베델에서 단을 쌓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느냐? 여러분에게 세겜의 시간을 없애라는 거예요. 세겜의 시간을 없애라. 여러분 인생에서 세겜의 시간을 없애야 돼요. 그런데 절비하게 있어요. 우리 주위에 세겜의 시간이 너무 많아. 헛된 시간, 고생하는 시간, 부끄러운 일이 올지도 모르면서 편안하다고 안주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축복도 없는 곳에서 머무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겜의 시간을 줄여야 된다. 자, 그런데요,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오기까지 고생만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또다시 강조하는데요,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는 혼자 베델에 있었잖아요. 지금은 누구와 함께 있어요? 열두 지파와 함께 있는 거예요. 열두 명의 아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고생은 했지만, 그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일하셨다, 일 안 하셨다? 일하셨다는 거예요. 세겜의 시간을 없애면 좋은데, 그것마저 딱 없앴다면 더 좋은데, 어찌됐든 하나님은 야곱을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고, 축복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세겜의 시간을 가지는 분들도 있겠죠. 또 그것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간 고생하지만 열두 아들과 함께 베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표도 올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몬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죽임으로 큰 위기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지킨 거예요.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모든 대적의 뭡니까? 모든 원수들의 손을 다 막아준 거예요. 결단하면, 복음 앞에서 결단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하면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저는 이걸 확실히 믿습니다.
뭐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어야 될 때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어야 될 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 앞으로 여러분 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뭐 해야 된다?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야곱이 결단해서 베델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했어요. 우리도 결단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4장과 3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었습니다. 혹시 세겜 있는 분들, 세겜을 빨리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짧게 지나가는 메시지들이지만, 이 메시지들이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야곱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동안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